여러분, 시바이누의 엄청난 소식입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거대한 양의 시바이누를 매집했다는 소식인데요. 그가 저점에서 1조개가 넘는 시바이누 토큰을 모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현재 시장 가치로 환산했을 때 무려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스틴 선이 모으고 있죠. 특히 저스틴 선은 트론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 암호화폐를 지지 않는 대통령을 뽑자면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도 암호화폐를 차지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진짜 목적은 미 대선을 놔두고 암호화폐 관심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비트코인을 급등시키는 것, 그 중에서도 대장격이 시바이누를 급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는 시바이누에 대해서 밈코인 중에 진정한 커뮤니티 참여를 평가했을 때 단연 최고라면서 지금 시바이누가 가장 쌀 때 모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도 저스틴 선의 생각과 동일하게 시바이누가 무려 10만%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시바이누를 많이 매입했는지, 그리고 이제 시바이누가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슈를 오늘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600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제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600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 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 분들 중에 저희가 500명을 추첨을 해서 1,0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를 지원해 드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투자이신 저희 채널 나오죠. 제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1번을 입력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1번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고 우리 구독자님의 핸드폰 번호 뒤까지 입력해 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해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거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 방법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 링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저희 투자이신 공식 채널이 뜨게 되죠. 여기서 숫자 1번 입력해 주시고 성함, 연락처까지 남겨주신 다음에 하단 댓글창에 숫자 1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채널을 보고 있는지 보내주신 카카오톡 다 대조해서 확인을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9월 초부터 정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최근에 시바이누의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스틴 선이 저점 구간에서 무려 1조개가 넘는 트릴리언 시바이누 토큰 24.2
2mm 270만 원 달러에 해당하는 거의 2천억이 넘는 저스틴 써니 시바이누 비중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저스틴 써니 시바이누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저스틴 써는 2024년도 초에 개인 지갑으로 6천억이 넘는 시바이누를 출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을 했는데 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토큰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홀더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이 고래들이 하락장에 나왔을 때도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에 토큰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거래소에서 대량의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것은 추세 자체가 이제 강세 신호로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긴 하지만 고래에 가깝죠. 물량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고래 세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2024년도 초에도 이런 식으로 출금을 하고 나서 바이오가 굉장하게 강력하게 급등을 했던 패턴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매수한 시바이누에 대해서 8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만큼 저스틴 선이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상단에서 신규 물량이 들어왔을 때 떠넘기고 매도를 내서 수익을 챙기는 고래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저스틴 선의 물량을 집중하면서 그가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물량을 담아가는 시점과 발언에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자, 저스틴 선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에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도 암호화폐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그의 발언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고 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홀더님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과 결제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들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스틴 선이 중국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이 지나간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싫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무역전쟁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스틴 선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저스틴 선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들을 최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도 밈코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저점에 위치해 있는 시바이누 코인을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급등이 나왔을 때 또다시 차익 물량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스틴 선이 지금 밈코인 중에서도 시바이누가 가장 높은 가치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밈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중의 관심이죠. 1차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얼마나 끌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커뮤니티 얼마나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윈코인 시바이누를 아는 토큰에 대해서 저스틴 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개발자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시바이누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폭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전문가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매입량을 저가에서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을 때 엄청난 상승, 10,0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시고요. 제가 홀더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일봉에서 이 상승 패턴 혹은 폭등 패턴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봉입니다. 주봉상의 지금까지의 거래 물량들을 봤을 때 대량 폭등이 나오고 나서 자 고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죠. 지금 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고래 세력들이 이때 매입을 했던 고래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호를 정확하게 잡아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자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잡고서 조정 시에는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가면서 이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겨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위해 이 정확한 신호를 세팅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일봉상에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 시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부분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양봉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조만간 매수 신호가 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점 구간을 지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이 저점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서 추가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담아놓는 건데요. 물량을 담아놓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뚫어줬을 때 이 자리를 본격적으로 뚫어줬을 때가 그때부터 이 정확한 시세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매수 매도 사인을 제가 고래들의 물량으로 만드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래들이 많이 매입을 할수록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고래들이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는 동일하게 매도 신호가 정확하게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떤 구간에 매도를 하면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지표 전부 다 우리 홀더님들에게 무상으로 깔아드리면서 바로바로 우리 신호가 떴을 때 우리 신호대로 잘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사용하는 건데요. 롱포지션, 숏포지션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9월달까지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이 이벤트를 조금 더 진행하면 안 될까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9월달까지 이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500분 이상 들어와 계시는 정확하게 오늘까지 보게 되시면 539명 우리 홀더님들께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주말에도 전부 다 지표 깔아드리고 설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타점 잡는 방법하고 수익 내는 방법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되는 방이고 어려우신 분들까지 잡아드릴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방이면 나가셔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거 해주실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타점에 진입해서 수익을 같이 내고요. 수익이 났을 땐 이렇게 51% 오늘 수익 롱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인증 한번 해주시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저한테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표 전부 다 깔아드리고 무상으로 전부 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무상은 아니죠. 우리 홀더님들께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드리는 거니까 사실상 무상은 아닙니다. 무상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매매를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거니까 나는 정말 고민만 하고 있다, 영상을 시청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표 받아 가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 투자의신 공식 채널이 뜨게 되는데 여기 숫자 1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요. 하단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우리 남겨주신 구독자님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랑 성함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 지표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안상의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댓글도 동일하게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확인을 위해서 우리 홀더님들의 보안을 지켜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투자의 신 공식 채널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컨트롤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게 우리 홀더님들 전부 다 불편하신 부분들 도움 드리고 수익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저희 구독 안 해주신 분들께서 오늘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링크 숫자 1번 성함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맞다고 하면 제가 직접 6개월 정도 지금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6개월 정도 개발한 이 지표 이 파인 에디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전부 다 깔아 드릴 거예요. 근데 깔아 드린 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부 다 깔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는 방법과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스톱을 알려드리고 나서 익숙해지셨다면 나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시면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남자 찬스고요.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우리 홀더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항상 만들어드리는 그런 남자 찬스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